지금까지 엑셀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탐색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살펴보며 엑셀 프로그램의 활용법을 익히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피벗 테이블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집계하고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 실습해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입력된 값들로 정리된 데이터를 항목에 맞게 집계, 요약, 그룹화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의미 있는 내용으로 묶어서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피벗의 의미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행과열을 자유롭게 돌려서 데이터를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피벗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더욱 보기 쉽고 활용이 용이하도록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여 어떤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기 환자 데이터를 열고 A1 셀을 선택합니다. 메뉴에서 삽입을 클릭하면 맨 왼쪽에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팝업 창이 뜨는데 범위를 살펴보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시트 앞에 새로운 시트가 하나 생성되는데요. 여기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날짜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 날짜별 감기 환자의 합계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시군구 지역 코드를 활용하여 지역별 감기 환자의 합계나 평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날짜별 감기 환자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날짜를 드래그해서 행으로 가져오고요. 발생 건수를 값으로 가져오면 날짜별 감기 환자의 합계가 산출됩니다. 발생 건수의 오른쪽 삼각형을 누르고 맨 아래에 있는 갓필드 설정을 누르면 다른 요약 값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날짜별 평균 감기 환자 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날짜를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고요. 시군구 지역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역별 감기 환자 평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과 열을 조합하여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날짜를 행으로 가져오고요. 시군구 지역 코드는 열로 옮겨주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활용하면 이렇게 다양한 조합으로 데이터를 집계하여 의미를 찾아내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본 과정으로 엑셀을 다루는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단계도 성공적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